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 회복되는 다윗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셔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모든 교우들이 한 곳에 모이지 못하고 집과 교회로 나누어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깝고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유난히 교회를 향하여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 정부를 하나님 용서하지 마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저희 이곳에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곳에 주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교우들, 그리고 또 다른 교회의 교우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더 강인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이렇게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고, 잘 나갈 때가 있으면 무너질 때가 있고, 이런 상황들을 저희들이 참 산이 봉우리가 있으면 낮아지는 골짜기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인생에서 수없이 겪으면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자, 이 다윗은 정말로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일개 이름 없는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이제 그 아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정말로 몰래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신세가 되기까지 굉장히 오르내림이 심했던 사람이 다윗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했기 때문에 그 압살롬에게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지금 도망가는 길입니다. 그 도망가는 길에 오늘 16장에 보면은 세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시바란 사람이 따라오면서 다윗에게, 왕이시여, 므비보셋을, 지금 요나단의 아들이 므비보셋이죠. 그러니까 므비보셋에게 지금 시바라는 사람을 종으로 줬어요. 그래서 이제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요나단이 자기를 향해서 베풀었던 그 은혜가 너무 고맙기 때문에, 아, 요나단의 가족 중에서 누구 없냐 그랬더니, 아, 저 므비보셋이라고 도망하다가 잘못 떨어뜨려갖고 두 다리를 다 제대로 쓰지 못하는 므비보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므비보셋을 데려오니까 그 므비보셋에게 요나단이 거느리고 있었던 모든 재산도 다시 찾아주고, 그리고 날마다 내가 밥 먹을 때 내 상에서 너도 같이 와서 먹어라, 이런 호의를 많이 베풀어 주지요. 그리고 이 므비보셋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시바라는 종까지 붙여줘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들이 반역을 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아이 시바라는 사람이 오더니, 아니 네 주인 므비보셋은 어디 갔냐 그랬더니, 아, 그 우리 주인이요, 드디어
우리 아버지 나라를 나한테 회복하기 위해서 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한테 배반을 당했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당신들 가는 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떡이랑 포도주랑 뭐 과일이랑 이런 것들을 갖고 왔으니 이것을 드시고 힘을 회복하고 그리고 잘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사람이요. 극한 상황에 처하면 이성적인 생각이 안 됩니다. 얼마나 자기가 이 므비보셋을 잘해줬습니까? 그 사울 집안에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을 생각했어. 이 므비보셋을 정말 왕자 중에 하나처럼 대접을 해줬는데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아 하게 되니까 속에서 그냥 확 분이 올라와가지고 지금부터는 요나단의 아들한테 줬든 므비보셋에 줬든 모든 재산 다 네가 가져.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리고 조금 그 다음에 내려가니까 이제는 누가 나타나냐 그러면은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 계속해서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왕의 친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저주를 퍼부으면서 돌을 던지면서 티끌을 들어서 던지면서 계속해서 따라와요. 계속해서 막 밑으로 내려갈 때까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우리 사울의 왕권을 네가 대신 불법이 아니죠 차지하더니 이제 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네 아들 압살롬에게 네가 당해서 이렇게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신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막 티끌을 뿌리고 돌을 던지고 저주를 하면서 이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여 피를 흘린 자여 가라 가라 하면서 막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부으면서 계속해서 쫓아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두 번째 사건이에요. 이제 나중에 조금 천천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건은 아이도벨이라는 유명한 책사가 있었어요. 둘도 없는 다윗이 존중하고 존경하고 다윗과 서로 마음을 나누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이,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도벨이 당연히 자기 편인 줄 알았더니 그 반역을 했던 자기 아들 압살롬 편에 서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도 시므이의 저주보다도 시바의 거짓말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다윗을 무너지게 한 것은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어버렸다는 사실이 굉장히 무너져버리죠. 그래서 그때 아이고 하나님 이제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라는 그 세 개의 지금 에피소드가 이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사건은 따로따로 뚝뚝 떨어진 사건 같지만은 실은 그것이 하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베푸신 다윗이 과거에 했던 어떤 그 죄에 대한 죄책과 후유증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주시는 사건이 이 세 개의 사건으로 지금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당장 압살롬의 반역이 문제가 아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무엘하 11장으로 올라가야 돼요. 거기에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랬어요. 그래 놓으니까 그 당시에 전쟁을 하면은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하면은 둘이 한참 전쟁을 하다가 겨울이 돼요. 날이 추워져요. 그러면은 두 팀이 다 우리 전쟁 잠깐 휴전하자 그래요. 그래갖고 전쟁을 쉬고 언제 하냐? 이듬해 봄에 날 풀리면 전쟁을 해요. 그 당시에 그 전쟁이 그렇게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날이 풀리니까 전쟁을 다시 시작을 하려니까 두 나라 다 전쟁을 시작을 하려면 이제 여기서 깨끗이 전쟁을 승리를 해버리고 싶겠지요. 그러면 누가 진두지휘를 해야 됩니까? 왕이 나가서 진두지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다 왕이 말 타고 앞에 섰으면은 이 백성들 군인들 사기도 높아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전쟁이 지금 다시 시작되는 즉 왕이 출전해야 되는 그때가 이르렀는데 다윗은 안 가요. 요압한테 다 맡겨버려요. 그러고 자기는 아주 늦음하게 침상에서 구부르다가 오후 늦음하게 일어납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다윗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밖에 몰랐던 다윗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했던 다윗이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이렇게 이제 모든 일이 잘 돌아가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영토는 넓어져가고 땅은 커져가고 백성들의 민심은 점점 자기를 향해서 돌아오고 나라는 점점 부강해지고. 우리가 항상 조심할 때가 언제예요? 승승장구할 때가 사탄이 나를 무너지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특별히 자기가 전쟁하지 않아도 전쟁 잘한 요압이라든가 이런 장수들한테 맡기면 돼요. 그래갖고는 자기가 마땅히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출전을 안 합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마땅히 다윗이 이 전쟁에 앞서 나가서 앞장을 서줘야 되는데 왜 다윗이 자기 직무 유기를 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느지막이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가서 한번 보니까 저기에 어떤 여자 하나가 목욕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요. 그러니까는 저 여자가 누구냐 알아봐라 그랬더니 거기에 갔다 온 사람이 아이고 저 여자는 엘리암의 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아버지는 엘리암이고 남편은 우리아인데 밧세바라는 여자가 아닙니까? 그 말은 밧세바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묻는 것은 뭡니까? 왕이시여 꿈 깨십시오. 저 여자 건들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밧세바가 아니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사무엘 하 23장에 보면은요 쭉 그동안 다윗을 도와서 목숨까지 버리도록 열심히 다윗의 충실한 용사였던 사람들 이름들이 줄줄줄줄줄줄줄줄 나와요. 처음 3인 나오고 그 다음에 몇 명 나오고 쭉 나오는데 나중에 37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암이 나와요. 이 엘리암이 지금 밧세바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온 사람들이 햇사람 우리아의 이름이 나와요. 우리아는 밧세바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세우는데 아버지도 충신이고 남편도 충신인 그 충신의 가문에서 지금 그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데 행여라도 이 여자 건들지 마십시오. 그 말이에요. 엘리암의 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말씀하는 것은 왕이시여 세상에 여자들 많습니다. 후궁도 많습니다. 부족하면 또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밧세바는 손대면 안 됩니다 였어요. 그런데 오라고 하라 그러죠. 오라고 해가지고 그 여자를 동침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또 심심하면 또 데려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가서 여자가 잉태했다는 얘기를 듣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요 절대 권력에 취하게 되다 보면 지금 다윗은 옛날의 다윗이 아니에요. 옛날에 사울이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온 광야를 정말로 목숨 때문에 이굴에 숨었다가 저주굴에 숨었다가 이 광야로 갔다가 저 광야로 갔다 하면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그 다윗이 아니에요. 사울은 죽었어요. 다윗은 전체 나라를 다 통합하는 왕이 됐어요. 거기다가 국력은 점점 강해져요. 전쟁하는 곳곳마다 나가서 다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국내에서도 다윗, 바깥에서도 다윗, 이 다윗은 그냥 출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항상 위험할 때라 그러죠. 사람이 잘 못 나갈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가난할 때 이때는 실은 영적으로는 안심해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명성이 좋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사람한테 알려지기 시작하고 이때가 굉장히 위험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별로 없어도 될 것 같아. 자기가 이렇게 나라를 건상하고 훌륭하게 지금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엄청난 국력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재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죄라는 것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죄를 지을 때 자기가 죄 짓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것이 죄의 특성이에요. 죄 지을 때 자기가 죄 짓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든 거예요. 그러면 이 죄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우리가 특별한 죄가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계속 생긴 것이 이 죄의 크나큰 뿌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만 끝나는 줄 압니까? 내 인생도 내 맘대로 내 주인이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지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해요. 밧세바의 인생을 갖다가 그것도 엘리암의 딸이요 우리아의 아내인 그 충신들의 그 딸이고 아내를 갖다가 그 남편 전쟁 중에 있는 남편 몰래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성폭행을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서도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 죄라는 것이요 내 인생만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인생도 내 맘대로 하고 싶어져. 밧세바의 인생도 자기가 자기 맘대로 해버리고 싶고 우리아의 인생도 자기가 자기 맘대로 해버리고 싶고 이것이 엄청난 죄악이지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아이고 이제 잔머리 쓰기 시작하지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얼른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부대에 보내어가지고 우리아를 빨리 오라고 해라. 그래서 특별 휴가를 줘가지고 네가 빨리 집에 가서 네 마누라하고 회포를 풀어라. 그러고 엄청 많은 선물을 보냅니다. 그 뒷날 아침에 보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아 장군이요. 안 갔습니다. 자기 집에 안 가고요. 다 지금 요압 장군과 모든 지금 나라 군대들이 지금 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편히 발닦고 집에 가서 살 수 있냐고. 아이 궁궐 성문 앞에서 잤다 그러네. 자기 지금 계획이 틀어지잖아요. 그래 놓으니까는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불러갖고 의사주를 베풀고 술을 마시게 하고 음식을 그냥 아주 마음을 충분히 녹여놓고 그리고 나서 집에다가 엄청난 또 선물을 보내면서 오늘 밤은 꼭 너희 집 가서 자라 그러죠. 그런데 이 우리아가 이 충직한 우리아가 또 안 갔네. 그 소식을 듣고 드디어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지요. 나중에 전쟁할 때 이 우리아를 갖다가 맨 전쟁 앞에다 세워가지고 이 우리아를 상대 적들에게 죽게 해라. 그 편지를 자기 죽이라는 편지를 이 충직한 우리아는 모르고 나 같으면 가다 한번 뜯어봤을 것 같아. 뭐라고 썼을까 그러고. 근데 우리아는 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편지를 갖다가 자기 죽이라는 편지를 자기 상관 요압 장군한테 바치고 그리고 요압이 그 왕의 명령대로 전쟁할 때 어디까지 더 이상 가면은 거기는 위험하다. 바로 성 밑에다. 거기까지 제일 앞에다 우리아를 몰아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이제 죄의 뿌리는 싹이 나기 시작하죠. 그렇게 됐는데 이제 우리아가 죽었으니 다윗은 입 싹 닦고 밧세바를 갖다가 자기 아내로 데려왔어요. 후궁으로 데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은 일단락 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나단이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너 나단 선지자야 너 다윗한테 가라 그랬죠. 그런데 그 말씀을 쭉 설명하고 나서 하나님이 멘트 하나를 딱 날려요.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지금 딱 끝냈어. 지금 문제를 해결해버렸으니까 끝냈어. 우리야 죽고 끝냈어요. 입싹 씻었어요. 그런데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여호와께서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나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단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비유를 하나 드죠. 우리 동네에 엄청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부자가 하나 있는데요. 손님이 하나 왔어요. 그런데 그 손님한테 양고기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자기 그 많은 양이 아까워서 그 옆집에 양 한 마리, 그것도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이 정말로 양인지 가족인지 모를 정도로 이뻐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그 양을 갖다가 잡아다가 그것을 갖다가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죽여갖고. 그랬더니 다윗이 열불을 내면서 천하에 그런 못된 놈은 가만둬서는 안 된다고, 그런 놈은 죽여야 된다고, 우선 죽이기 전에 당장 한 마리 가져갔으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 곱하기 4해서 네 마리로 갖다 갚으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때 나단이 제가 안 봤지만은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의 눈을 한참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 선지자가 왜 저렇게 나를 보는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그때 나단이 하는 말이 짜샤 바로 너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막 의분을 내고 분노를 할 때 있죠. 누가 뭐 잘못했다 그러면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아. 저 사람이 저것들이 저걸 잘못했어 그러면 그럴 수가 있어. 인간이 돼갖고 그럴 수가 있어. 대통령이 돼갖고 그럴 수가 있어. 교회 장로가 돼서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자기는 그 사람과 다른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양 분을 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양 한 마리 빼앗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엄청 동정심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사랑하는 자식과 같은 그 양 한 마리를 뺏겼으니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냐? 곱하기 4해서 갚으라 그래라. 자기는 엄청 동정심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그럴 때 바로 그것이 너다 하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다윗이 그때 팍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뒤통수를 그냥 한 대 팍 갈기는 것 같은 거예요. 정신이 팍 차려지면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진심으로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사탄한테 당신을 회방할 거리를 줘버렸다. 사탄은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뭐예요? 사탄은 우리의 죄가 영양분이요. 우리의 죄를 먹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자기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아, 네가 그 죄를 지어버리니까 사탄이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앞으로 너를 향하여 엄청난 그 죄의 후유증을 일으킬 것이다. 첫째, 칼이 당신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오. 계속해서 죽이고 죽고 하는 칼이 당신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오. 둘째, 당신이 낳은 아들이 죽을 것이오. 셋째, 너는 살짝 몰래 오라고 해가지고 밧세바하고 간음했지만은 너는 누군가가 네 후궁들을, 네 처들을 백주 대낮에 강간할 것이다. 나중에 그 누군가가 지가 아들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나단은 나단대로 제기를 갑니다. 이것이 지금 이 모든 일이 뿌려지게 되는 지금 씨앗을 심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드디어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사건들이 이제 쭉 펼쳐집니까? 제일 장남이 암논이었어요. 암논. 암논이 아버지가 참 그 장남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너 잘못했으니까 너 저만큼 가 말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암논이었어요. 그런데 그 암논이란 사람이 압살롬 다 이제 마누라가 많다 보니까 이제 엄마들은 다 달라요.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이복 동생이죠. 다말을 깊이 연애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상사병이 날 정도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누가 있다가 그러면 꾀를 가르쳐줘요. 어느 날 네가 아프다고 하고 그 여동생이 와서 좀 먹을 것 좀 만들으라고 하고 그때 네가 그냥 성폭행을 해버려라. 이렇게 가르쳐주죠. 아주 나쁜 놈이에요. 가르쳐주죠. 그래놓으니까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다말한테 아버지 다말이 와서 나한테 맛있는 과자 좀 만들어주면 내가 이렇게 좀 입맛이 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다말을 보내지요. 그랬더니 다말이 만들어가지고 과자를 만들어가지고 갖다 주니까 이리 와서 내가 지금 이거 숟가락 들 힘도 없으니까 네가 와서 나 좀 한 숟갈 먹여달라. 그렇게 해놓고는 갔다가 그냥 성폭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잘못됐지만은 그 뒤로는 자기가 이 다말을 연애했던 것보다 더 다말이 미워지는 거예요. 더 싫어지는 거예요. 꼴도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자기 이복 오빠잖아요.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면 충분히 아버지가 나를 너한테 네 아내로 줄 텐데 왜 이런 짓을 하냐 하고 처음에 말렸지요. 그래도 소용없지요. 그러고 났더니 이렇게 헌식장처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빠 압살롬이 그때 그것에 대해서 한을 품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여러분 보면 얼마나 이 다윗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출중한 사람이에요. 믿음 좋지요. 아주 거기다가 훌륭한 군사요. 군사적인 지략이 뛰어나지요. 거기다가 얼마나 또 전쟁에 또 능한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로 정말로 다윗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인데 다윗을 보면은 가정 안에 있어서의 문제가 참 어설퍼요. 가정 안에 있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은 참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처음에 미갈에 대해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러고 이런 일들이 그러면은 이 암논한테 화를 내기는 냈어요. 화를 내기는 했는데 그냥 성질 내서 자기 화 내고 그것으로 그쳐버렸어요. 그것에 대한 적절한 어떤 징계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이였던 이 다말이요 평생 동안 시집동 안 가고 압살롬 집에 방 한 칸에서 정말로 눈물을 찍으며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이제 한 2년 동안 이제 계속 마음속에 그걸 두고 드디어 이제
아버지가 징계를 안 하니까 내가 저 형을, 이보형을 징계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갔다가 암논이 양털 깎는 날 가서 죽여버리지요. 그러고는 자기는 자기 외갓집 그술로 도망을 갔어요. 3년 동안 있다가 요압에게 아버지를 나를 좀 만나게 해달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하느냐. 그렇게 해서 아버지 다윗을 만나러 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라고 해라 해놓고는 그 다음에 뭐예요? 앞으로 너 내 얼굴 보지 마 이런 거예요. 앞으로 너 내 얼굴 보지 마. 왕자는 왕의 베푼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 왕자예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불러요. 한 번도 2년 동안. 그러자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 어떤 분노가 생기겠습니까? 저 내 누이 동생 일생을 망쳐버린 저 이복형 암논에 대해서는 그냥 성질낸 척하고 그대로 넘어가더니 나는 오라고 해놓고 나한테는 아예 얼굴조차도 외면하지 않네. 이렇게 되네 하면서 드디어 내가 우리 아버지를 처단하고 이제 내가 이 나라의 실권을 잡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4년간을 자그만치 준비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합니까? 사람들이 재판을 받으러 와요. 옛날에 재판은 성문에서 했었어요. 재판을 받으러 오면 그때 와갖고 보니까 아주 얼마나 인물이 출중했습니까?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외모가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 압살롬이었어요. 그 압살롬이 그렇게 출중한 인물로 왕자 아닙니까? 그 왕자가 아이 시골에서 그냥 뭐 억울한 일 있어서 이렇게 오면은 그 사람이 아이고 왕자님 하고 무릎을 꿇으면은 자기는 그보다 더 꿇어버려. 그 사람보다 더 꿇어버려요. 그러면서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하셨냐. 당신의 애로사항을 말해봐라. 그렇게 해놓고 나서 꼭 뭐라 그래요? 우리의 왕 다윗은 당신같이 미천한 사람한테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해줄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된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 그러고는 그 사람이 엎드리니까 그 사람보다 더 엎드려서 절을 하고는 그리고 나서 갈 때 등 또닥또닥또닥 해주면서 노잣돈까지 주면서 보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동네 가갖고 세상에 내가 이 문제로 이렇게 가서 왕자 압살롬을 만났더니 인물 죽이더라. 정말로 온 세상에 성경에서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잡을 것이 없는 인물이라 그랬잖아요. 그 흔한 인물을 가진 그 압살롬이 세상에 내 별것도 아닌 내 억울한 일 하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결을 해줘버리고 세상에 내가 절했더니 나보다 더 고개를 낮춰갖고 절을 하면서 내 손을 붙잡아 일으키면서 내 등을 두드려주면서 갈 때 차비하라고 노잣돈까지 주더라. 세상에 그런 왕자가 어디 있겠냐. 그 말이 막 이제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하죠. 그 작업을 4년을 했어요. 사람들의 여론이 전부 압살롬으로 싹 쏠려버린 거예요. 저런 사람이 왕이 돼야 돼. 저런 사람이 왕이 돼야 돼. 거기까지 됐다는 것을 알고 드디어 이제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를 해버리지요. 왕이라고 선언을 해버리지요. 그러고는 이제 왕이라고 선언을 하니까 압살롬을 따르는 압살롬의 이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다윗을 따르는 다윗의 사람들이 있겠죠. 다윗이 보니까 이제 영락없이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아버지 처단해야죠. 이제 형 죽였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 죽이고 이것이 전부 지금 뭐예요?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 낳은 아들이 죽을 것이고 그 뒤로 얼마 안 돼서 밧세바가 임신했던 애를 낳는데 그 애가 아파서 죽지요. 그리고 나서 너는 몰래 살짝 밧세바 데려다가 너는 간음했지만은 네 처들은 백주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할 것인데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할 것이다. 그 누군가가 자기 아들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잖아요. 이 일들이 지금 하나도 지금 틀림없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압살롬의 이 반란을 이제 이대로 뒀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정신없이 도망가려고 하는데 누가 나와요? 아까 그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 요나단이 얼마나 자기한테 잘했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 약속대로 자기가 호의를 베풀었던 그 므비보셋이 자기를 배신했다고 하니까 아이고 머리 검은 짐승 거들것 아니구나 하고는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줬던 재산 다 너가져 해버렸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째요. 이것이 전부 그 시바의 거짓말이었죠. 거짓말이라는 것을 전부 다 알게 됐어요. 즉 뭐예요? 철두철미하게 이 다윗을 속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철두철미하게 우리아를 속여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죽이게까지 살인하도록까지 만들어냈던 자기의 그 속임이 여기서 지금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바의 거짓말로 다윗에게 드러내게 합니다. 오늘 제목이 여러분 회복되는 다윗이에요. 회복되는 다윗. 그래서 드러내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세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나온 사건은 시므이가 계속 쫓아와요. 이 시므이는 아까 친족이라 그랬어요. 사울의 친척이요, 친척. 그러니까 사울하고 다윗하고는 우리 다 알다시피 다윗 잘못한 거 없어요. 나라고 한 죄밖에 없어요. 그것을 사울이 시기가 나가지고 십몇 년 동안을 계속 쫓아다닌 통에 광야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광야로 쫓겨다니면서 목숨을 아주 잃을 뻔히 한두 번 한 것이 아닌 것이 다윗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처리해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울을 죽게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시므이는 자기 친척이니까, 사울이 자기 친척이니까 계속해서 이제 막 쫓아오면서 비루한 자여, 이 피를 흘린 자여, 너는 죽어라, 너는 가라, 네가 사울 집안에 피를 흘리더니 이제는 네 아들 압살롬한테 네가 피를 흘리게 됐구나, 역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하면서 막 계속 쫓아오면서 돌 던지지 저주하지 티끌 날리지 계속해서 연하여 저주했다 그랬어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요, 여기가 바후림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바후림, 혹시 바후림이라는 지명을 기억하십니까? 전혀 표정이 어디서 이상한 것을 하나 갖고 와서 우리한테 물어보네. 그런 표정이에요. 이 바후림이 어떤 곳이냐 그러면은, 자, 다윗이 결혼했던 여자가 미갈이었죠. 그 미갈을 자기가 꼴을 안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미갈을 딴 사람한테 또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아시죠? 딴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 그 시집 보낸 그 남자가 누구냐면은 발디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발디라고도 나옵니다. 그 사람하고 재혼을 해버린 거예요. 다윗이 이제 이렇게 피해서 도망 다니고 뭐하고 이제 할 그때 재혼을 해버리고 이제 그 발디하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 죽고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에게 뭐라 그래요? 이스보셋이 아 이제 완전히 전세는 다윗에게 기울어 가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져가지고 우리 화친합시다 하니까 조건이 하나 있다. 내가 옛날에 내 아내 미갈, 그 미갈을 나한테 데려와라. 나한테 데려오면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의 권력 앞에 누가 할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미갈을 데려와요. 그런데 그 미갈의 지금 남편으로 잘 살고 있는 발디라는 남자가 둘이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막 울면서 쫓아와요. 울면서 이 아내를 떠나보내기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면서 울면서 쫓아오면서 그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세상에 해도 너무하네. 이미 나하고 재혼해갖고 살고 있는데 자기는 왕이니까 왕비도 많고 후궁도 많고 또 부족하면 또 얻으면 되지. 어떻게 이미 살고 있는 세상에 이 미갈을 갖다가 이렇게 다시 뽑아서 주라고 할 수가 있는가 하면서 울면서 오면서 계속해서 울면서 왔는데 그 울면서 온 그 자리가 어딘지 압니까 여러분? 바로 바후림이에요. 그 바후림에 지금 누가 쫓아오는 거예요? 이 시므이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 바후림에. 그래갖고 거기서 저주를 하면서 이 피 흘린 자여 죽어라 죽어라 하면서 막 바후림까지 쫓아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은요 대충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용서가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이 이루 말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는 데 있어서는 가차 없으십니다. 이 다윗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하여 해필이면 이 시므이가 어디까지 와요? 바후림까지 오는 거예요. 바후림까지. 바후림에 오니까 뭔 생각이 났겠습니까? 그 미갈의 남편 되었던 그 발디가 바후림까지 와갖고 세상에 멍청하고 미련한 놈은 이 마누라를 눈 뻔히 뜨고 뺏기네 하면서 그렇게 서러워서 울었던 그 자리, 딱 그 자리 그 대목에다가 하나님이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죄를 짓죠.
그러면 내가 종은이 형제한테 죄를 지었어. 그러면 우리 두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가 내가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딱 그 대목 그 자리에다가 나를 닦았다나. 그 바울임에다가 닦았다나요. 그리고 자기를 끝없이 저주하면서 따라오는 그 시므이란 사람의 저주가 거기서 계속해서 응해지는 거예요. 이때 지금 다윗은 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약이 된 지금 자기 아들 밧세바에서 난 아들 얼마 안 돼서 죽었지요. 그 다음에 압살롬에게서 암논 자기 장남 죽었지요.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를 지금 역모를 일으켜서 자기는 지금 아들 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쫓겨가지요. 지금 쫓겨가는 과정에서 지금 일어난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지금 16장에 나와 있는데 하나는 시바의 거짓말이고 하나는 시므이의 저주고 지금 이렇게 해서 이 두 사건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 두 사건 곱하기 10보다도 더 엄청난 사건이 아이도벨 사건이에요. 아이도벨은 보통 책사가 아니에요. 보통 아이디어맨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이 아이도벨한테 가서 물어. 지금 국가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아이도벨은 오죽하면 이 아이도벨이 낸 아이디어는 하나님 앞에 물어갖고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준 것 같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통찰력 있고 그렇게 최선의 대안책을 갖다가 지시해준 사람이 아이도벨이 있어. 그러니까 친구이자 선배이자 스승이자 멘토자 그런 사람이 아이도벨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도벨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이도벨이 압살롬한테 붙었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정말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나는 살 길이 없네. 압살롬한테 붙어버렸다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는 팍 주저앉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 아이도벨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 같은 그 놀라운 아이디어맨인데 그 사람의 모략을 하나님밖에는 어리석게 안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리석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 이때 다윗은 아이도벨이 그쪽한테 붙었다는 소리를 듣고 났을 때 다윗이 무엇이 회복됩니까? 기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 나로서는 아이도벨 도저히 못 해봅니다. 아이도벨의 그 지략과 그 모략과 아이도벨의 그 놀라운 그 해안을 내가 무슨 재주로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압살롬의 배반이라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옛날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던 그 다윗으로 하나님은 지금 새롭게 지금 다시 돌이켜 가시는 중이에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아까 시므이가 막 저주하죠. 저주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는 그 옆에 있는 아비새 장군이 기가 막혀갖고 아직은 도망가도 아직은 왕인데 감히 저놈이 끝까지 쫓아오면서 돌 던지면서 비루한 자여 죽어라 가라 네가 우리 사울 집안에 피를 네가 흘려서 네가 왕되느니 네 꼴 좋다. 바로 네 아들한테 네가 똑같이 당하네 하면서 계속해서 쫓아와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있다가 왕이시여 내가 저것 가서 단칼에 처단해버릴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냅두라 그래요. 내버려 둬라.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가만 두어라. 여러분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통하여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바울임이요. 바울임. 자기가 여러분 절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뭔 줄 압니까? 자기 인생도 자기가 주인이요. 거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나아요. 남의 인생도 자기가 주인이요. 밧세바의 인생도 지가 주인 노릇 해버리고 우리 아의 생명까지도 자기가 주인 노릇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임에서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면서 다윗이 이 놀라운 도망가는 길 다시 광야로 돌아갈 수 없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길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길 목숨까지도 아들한테 죽이게 생긴 그 길 그 길을 지금 가면서 무엇이 지금 다윗 속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주권 회복돼.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나를 저렇게 저주하라고 하지 않았으면 제가 저주 안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왕으로서 승승장구하니까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갈 때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되는 것인 줄 알아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를 그토록 괴롭혀서 십몇 년 동안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끝났어요.
죽었어요. 거기다가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는 전쟁마다 다 이겼어요. 그 주변의 영토는 넓어졌죠. 국력은 부강해졌죠. 나라는 폼나죠. 다윗이 시험에 빠진 것이 여러분 광야에서 도망다닐 때 시험에 빠진 것이 아니에요. 멋지고 화려한 궁궐 지어놓고 그 속에서 누리면서 시험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잘나가는 그 다윗,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남의 인생도 내 뜻대로 하고 싶어진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의 반영을 통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것. 여러분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내가 잃어버린 것이 죄예요. 죄는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귀한 것들이 있어요. 겸손과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와 귀한 것들을 이 죄는요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잃어버리게. 겸손 대신 교만이 나오게 하고 사랑 대신 미움이 나오게 하고 이렇게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회개는 뭐예요? 잃어버렸던 그것을 다시 찾게 하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엄청 사랑하셔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그 다윗을 다시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 바벨론의 반역을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아이도벨이 그렇게 됐다 그러네. 압살롬한테 붙었다 그러네. 그래 놓으니까 이제 하나님 이제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도벨의 모략 자기가 알잖아요. 아이도벨이 얼마나 훌륭한 지략가인지 얼마나 아이도벨이 괴계가 출중한지 아이도벨이 하라는 대로 해서 지금까지 실패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친구이자 스승이자 선배이자 멘토이자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죽어라고 기도해서 뭔가 답을 얻어내는 것이 더 쉽습니까? 아니면 출중한 지략가고 모사인 아이도벨한테 물어서 아이도벨이 이러이러하시오 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빨 좋단 사람 찾아다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벌써 뭐예요? 하나님 대신 아이도벨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려면 오늘 내가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당장 너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렇게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거의 80, 90%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찾아보고 그리고 말씀 보면서 이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인가 하고 다시 새겨보고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서 아하 그것이 하나님이 뜻이었구나 그렇게 깨달으려니 얼마나 깁니까?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리고 확실하단 보장도 없잖아요. 여러분 지름길은 없어요. 돌아가야 되는 길이면 돌아가는 것이 지름길이에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의지해요? 아이도벨을 더 의지한 거예요. 아이도벨을. 그런데 그 아이도벨이 자기를 갖다가 그렇게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붙어버렸다니 이 사실을 듣고 나서 이제 다윗은 무엇을 회복합니까? 바로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요 아이도벨 붙잡느라고요 하나님이 점점 잊어버려졌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 저 아이도벨의 아이디어와 아이들의 계략과 지략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좀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그 시바의 거짓 증언을 통해서는 뭘 깨달았겠습니까? 내가 거짓으로 우리아한테 거짓말로 편지 써가지고 우리아 죽으란 편지를 우리한테 써서 자기 죽으란 편지를 자기가 들고 가서 자기 상관한테 주게 하는 얼마나 치밀한 거짓입니까? 그 거짓을 깨닫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이가 내가 없애버릴까요? 아비새가 그러니까 놔둬라.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른다.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주하라고 해서 저주한 것입니다. 뭐가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은요 입으로만 깨닫지 마세요.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이 고통과 이 어려움과 이 괴로움이 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를 그대로 꾸겨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주권을 하나님이 쓰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나를 저주하게 하셨으니까 제가 저주하신 것이니까 가만둬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 사람이 회복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뭐요?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주권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놀라운 것이 드디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가만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회복돼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회복돼요. 그리고 나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하나님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죠. 그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승승장구하지요. 그때가 다윗처럼 이 위험에 이를 수 있는 때예요. 내가 너무 바닥에 내려가가지고 정말로 부끄럽고 힘들고 괴롭지요. 그때는 내가 회복해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뭔 죄를 저지가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 아니요. 이때를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웠던 것들 내가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사랑도 잊어버리고 인애도 잊어버리고 절제도 잃어버리고 겸손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고 나잘난 맛에 살고 있는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하나 탁 뒤통수 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 하나님의 주권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교만해 있었던 나를 확 밑으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가고 있으니 얼마나 정말로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을 다시 회복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게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이도벨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렇게 다윗하고 친했다면서 그렇게 다윗의 모사이자 카운셀러이자 친구이자 멘토이자 스승이자 선배이자 그렇게 된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압살롬한테 붙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 대답이요. 사무엘하 23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이 지금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용사들은 굉장히 충성스러워요. 막 물 한 그릇 먹고 싶다 하니까 막 그 빗발치는 전쟁 속에 막 그 칼날 속에도 막 가가지고 세 용사들이 저기에 있는 그 샘물을 길어다가 왕이시여 드십시오 할 정도로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명단들이 쭉 나온 것이 지금 사무엘하 23장입니다. 한번 읽어보셔요. 거기 저 끝에 가면은 이 엘리암, 지금 밧세바의 남편이 엘리암이요. 엘리암의 아버지가 누군지 압니까? 아이도벨이요.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 그 37명의 유명한 용사 중에 밧세바의 남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남편이 엘리암이 바로 누구예요? 아이도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밧세바는 누구예요? 아이도벨의 손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아는 손녀 사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밧세바 가늠해버렸고 우리야 살인해버렸고 완전히 한 집안을 작살을 내버렸잖아요. 그때 아이도벨 속에 그 서렸던 한이 지금 이때 푸는 거예요. 그 아이도벨. 하나님은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뽑았던 그 자리에 그대로 심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대로. 이 세 가지의 사건이 여러분 따로따로 똑똑 떨어진 사건이 아니고 결국에 가서 다윗의 죄가 얼마나 그 죄라는 것이 얼마나 추하고 비참하다는 것을 한꺼번에 그것도 도망가는 길이에요. 평상시도 아니고 도망가는 길에 한꺼번에 드러내게 하세요. 처음에는 시바가 나와가지고 아주 싹 속여가지고 갔다가 그냥 무비보셋에게 줬던 그 재산을 지가 한꺼번에 싹 훑어먹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시므이가 오면서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여 피 흘린 자여 죽어라 죽어라 네가 왕권을 차지하더니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서 네 아들이 너를 지금 쳐내는 이 사건을 당하게 되었구나 했는데 어디까지 따라와요? 바울임까지 따라왔어요. 그 바울임이 바로 자기가 미갈 때문에 미갈의 남편 되었던 그 발디를 갖다가 그 발디가 눈물로 흘리면서 자기 마누라 빼앗긴 그 슬픔으로 계속 울면서 울면서 쫓아왔던 그곳이 바로 바울임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것도 아닌 딱 그 자리에다가 지금 다윗을 갖다 세워놓잖아요. 우리가 뭔가 죄짓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다 나를 딱 세워요. 우리는 잊어먹어. 우리는 잊어먹고 세월이 흘러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딱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어요. 지금 다윗은 이 사건만 보면 억울하지요. 이 사건만 보면. 그 억울한 일들은 여러분 이 적어도 이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면 하나님, 내가 과거에 다 잊어먹어버린 일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뭔가 이 사건이 일어나도록 내가 씨를 뿌렸을 것입니다. 거의 틀림없습니다. 나는 잊어버렸어. 나는 잊어버렸는데 뭔가 내가 뿌린 씨앗이 여기서 이렇게 싹이 트고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 꿇고 물어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이도발의 모략을 하나님 어리석게 없어서 기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겸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거기에 후세를 심어놨는데 그 후세가 아이도벨의 모략, 아이도벨이 이제 기가 막힌 모략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아주 밤중에 12,000명만 갖고 지금 힘들어 갖고 지금 있을 때 바로 가서 다윗 하나 죽여버리면 끝납니다 하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아이도벨이 냈는데 그곳에 지금 첩자처럼 다윗의 사람 하나 후세라는 사람이 숨어 들어가죠. 그래가지고는 후세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 그것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이 다윗왕은요 엄청난 지금 성난 고양이처럼 지금 엄청나게 지금 화가 나 있는데 뭐 백성들하고 같이 있겠습니까? 혼자 어디 다른 데 숨어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말도 안 된 지략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옳다고 하면서 결국에 가서 이 후세의 안을 택하기 시작하니까 아이도벨이 자기의 안이 채택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고향으로 말타고 가서 거기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8장, 19장으로 넘어가죠. 드디어 이제 압살롬 팀과 다윗의 팀이 이제 서로 이제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럴 때 그 충신들이 그래요. 왕이시여, 당신은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우리 1,000사람, 100사람보다 당신 목숨 한 사람이 더 귀합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앉아 계시고 전쟁은 우리들이 하겠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을 봐서라도, 내 얼굴을 봐서라도 너희들이 전쟁할 때 압살롬 팀과 다윗 팀이 지금 이제 이렇게 한판 전쟁이 벌어져요. 전쟁할 때 내 얼굴을 봐서라도 너희들이 소년 압살롬을 잘 대해주기 바란다. 아니 무슨 압살롬이 소년입니까? 그래서 제가 킹제임스 보니까 영맨 그러셨어요. 영맨. 청년이에요. 청년. 청년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소년이나 청년이라고 말한 것이 뭡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얘가 아직 철딱서니가 없어서 이렇게 무모한 짓을 일으켰는데 부디 압살롬을 잡거든 죽이거나 해치지 말고 철없어서 한 짓이니 너희들이 선대해 주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서 우리가 다윗이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그 전에 암논 죽이고 외갓집 갔다가 3년 살다가 와가지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용서받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아버지 밥상에 같이 앉아서 밥 한 숟가락 같이 먹고 싶고 하고 그래 네가 그것은 심히 잘못했다마는 내가 네 형 암논을 적절하게 내가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네가 화가 났다. 그러나 형을 죽인 것은 심히 잘못한 것이다 하고 응분의 적절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확실하게 용서하고 이 아들을 받아줬어야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앞으로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한 번도 보내 면회 사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계속해서 이제 4년 동안이나 그 원한을 품고 품고 품어가지고 결국에 이제 아버지한테 반란을 일으켜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압살롬의 반란과 이 쫓김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해보건 거예요? 내가 용서할 줄을 몰랐구나. 나는 하나님한테 더 큰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놓고 나는 내 아들을 용서할 줄 몰랐구나. 그것이 인제사 깨달아지는 거예요. 인제사. 그래놓으니까 뭐라 그래요? 걔가 철없는 애여. 걔가 영맨이여. 걔가 소년이여. 걔가 철없는 애여. 철딱선이 없어서 젊은 나이에 객기로 지금 그렇게 한 것이니 너희들이 잘 대해줘라. 잘 대해줘라. 상하게 하지 말아라. 상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죠. 비로소 다윗은 지금 뭘 회복하는 것입니까?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자기가 제대로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가를 드디어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봅시다. 다시 정리해 봅시다. 시바가 쫓아오면서 그 거짓말로 속였을 때 그때 나중에 알고 나서 자기가 나에게 속임을 당한 밧세바와 우리아를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거짓된 인생을 살았는가를 주님 앞에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므이가 이렇게 저주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만이 아니고 남의 인생 주인도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하면서 겸손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도벨이 그렇게 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주님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도벨이 거기 넘어갔다 그러면 우리는 이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없어서 하고 이제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용서한 것, 기도하는 것, 겸손한 것,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짓된 죄인이란 깨닫는 것, 이거 전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성품들이 죄가 이것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죄가 다 없애버렸어요. 겸손 대신 교만이요, 용서 대신 분노요. 이것으로 전부 부글부글부글 끓게 해가지고 그것을 주님이 갖다가 이 압살롬의 반란을 통하여 이 다윗으로 하여금 회복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압살롬이, 압살롬은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잡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인물이 훌륭하고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1년에 한 번씩 머리털을 깎았는데 얼마나 그 머리털 무게가 많았던지 그것을 그네다 달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옛날에 머리털 많은 사람이 아마 미남이었나 봐요. 거기다가 생긴 것도 잘생겼지 키 크지요 뭐 출중하지요. 그래갖고 나귀를 타고 가다가 그 머리털이 흩뿌리면 나뭇가지에 걸려버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요 굉장히 내가 자랑스럽다고 여겼던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고 이것이 내 인생의 인간적인 긍지가 된 것, 그것이 여러분 뭔 줄 압니까? 바로 압살롬의 머리털이에요. 왜 해필이면은 그 낮은 가지가 있어가지고 나귀를 타고서 지내가는데 그 머리가, 그 풍성한 머리털, 평소에는 자랑스러워했던 그 머리털이 그 나무 가지에 탁 걸려버리고 나귀는 쑥 빠져나가버리고 거기에 대롱대롱대롱 매달려 있냐고요. 그런데 그곳에 어떤 한 사람은 요압한테 말을 하죠. 저 압살롬이 저렇게 저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바로 죽이지 왜 나한테 보고하냐 그랬더니 왕이 우리 출정할 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소년 압살롬을 해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안 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가서 그냥 확 심장을 찔러버리고 그러고 나자 요압을 따르던 10명의 청년들이 갔다가 죽여버리고 그대로 갔다가 구덩이에 던져서 돌로 그냥 던져서 짓이겨버렸어요. 그러자 그 보고를 들은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갖다가,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왜 진즉 얘를 용서하지 않았던고? 내가 용서할 그 타이밍에, 그 타임에 얘가 와가지고 그렇게 아버지 밥상에서 밥 한번 같이 먹고 싶어요. 아버지 내가 형을 죽인 것은 잘못했지만은 형이 내 동생을 그렇게 성폭행하고 그러고 나서는 뒤도 안 돌아본 그 형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그랬는데 아버지 이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 하고 계속해서 요압을 통해서 아버지하고 나하고 면회 좀 하게 해주세요. 아버지도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나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아라. 꼴도 보지 말아라. 그때 다윗이 뭐예요? 내가 왜 용서를 못했던고? 내가 왜 용서를 못했던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울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저 하나의 재미있는 스토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죄라는 것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했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주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훌륭했던 다윗이 언제입니까? 승승장구하기 시작하면서 나라는 점점 부강해지고 국력은 점점 강해지고 거기다가 전쟁은 하는 곳곳마다 이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자기가 다윗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은 다윗한테 작아지는 존재인 거예요. 다윗의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다윗한테 있어서 하나님은 점점 쪼그라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권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이고 내가 내 나라의 주권자이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주권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압살롬의 난을 통하여서, 이 압살롬의 반란을 통하여서 첫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인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저주를 통하여 냅둬라 냅둬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줄 몰라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가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의 겸손을, 사람들이 저거 확 죽여버릴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시킨 것이요. 하나님이 시킨 것이요. 하나님이 제한테 저주하라고 했으니까 저주한 거요. 하면서 그 겸손을 해보갑니다. 아이도벨이 글이 붙었다는 소리를 듣고 주여 그동안 잊어버렸어. 아이도벨은 자기한테 뭐였어요? 하나님 대신이었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애써서 답을 찾는 것보다 정말로 지략하고 모략하고 아이디어맨이고 통찰력 있는
이 아이도벨한테 물으면 즉각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 누가 뭐할로 그렇게 즉각 답을 나온 그 쉬운 방법을 택하지. 뭐할로 무릎 꿇고 그렇다고 해서 얼른 답도 안 나온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제 죄가 뭡니까?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싶겠냐고요. 하나님 대신이었어요 이 아이도벨이.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그 아이도벨의 배신을 당하면서 이제는 어디에 얼굴을 들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이도벨이고 아이도벨 할아버지고 그것 다 소용없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나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이도벨의 모략을 하나님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이도벨 못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이 그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왕궁에 심어놓았던 후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이를 뒤집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의 재밌는 스토리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의 속성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는 뭐예요? 죄라는 것은 이상하게 짓고 있는 동안은 자기가 죄인 줄을 몰라요. 짓고 있는 동안 죄라는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정말로 지금 잘 뭔가가 지금 제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곧 망하는 날이 와요. 곧 하나님이 밑으로 떼기장 치는 날이 옵니다. 왜?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요.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그것은 여러분 눈 한 번만 휙 돌려보면 그런 사람 10명도 찾을 수가 있어요. 이야 저 사람 막 아주 하나님 없이 신나게 저 자기 잘난 맛에 살더니 저렇게 세상에 밑으로 추락하는 거라. 추락하는 것은 날개도 없네 하면서 깨닫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우리 주변 친척 할 것 없이 뭐 줄줄줄줄줄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라는 것의 속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은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그 죄가 주는 비참함이 무엇인가를 시바의 거짓말을 통하여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아이도벨의 배반을 통해서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요 겸손했던 사람이 가난하고 어렵고 못 배울 때는 겸손했어요. 그런데 어찌저찌해서 뭐 자식이 돈을 잘 번달지 어찌저찌해서 남편이 뭐 장사를 했는데 거기서 뭐 남편이 크게 됐달지 그렇게 되면서요 얼마나 사람들이 달라진 줄 압니까? 목에 힘 뻣뻣이 주면서 아주 자기보다 못한 사람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고요. 이것이 지금 뭐예요? 죄가 주는 것들이에요. 죄가 주는 것. 그것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과정이 우리가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졌을 때 여러분 결코 어쩌다가 나는 이렇게 낮아졌는가 하지 마세요. 낮아졌을 때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회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배려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합시다. 우리가 지금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면서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를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시간이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이 회복하시면은요 여러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하세요. 설마 저 사람이 망하겠어 하는 사람들 정말로 망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툭툭툭툭툭툭툭 기가 막히게 없어져 버리더라고. 당대가 뭐예요? 그 한 몇 년 사이에 싹 무너져 버려요. 저것들 참 자식들이 잘 나가네 했는데 그 자식들이 엉뚱하게 엄한 짓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교만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겸손을 다시 찾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던 것들 그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그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다시 회복시킵니다. 드디어 압살롬의 군대는 다 압살롬이 죽어버렸으니 뭐 더 이상 할 건 뭐 있습니까? 다 물러가고 다시 다윗한테 와서 왕이시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게 되고 다윗은 다시 왕궁으로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죄 지을 때가 광야에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가 아니고 엄청나게 백향목 궁궐 화려하게 지어놓고 그곳에서 아무것도 성가신 것 없이 정말로 승승장구여 할 때였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한 줄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하나 문제식을 줘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 어떤 사람은 자식이 문제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문제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안 그랬다가는 나는 하늘 꼭대기로 올라갈 만큼 교만한 사람이 우리 모두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교만한지 몰라도 나는 아니요. 그러지 마요. 더하면 더했지. 나보다 덜할 사람 없어요. 우리가 그냥 다 올라가는 거예요. 꼭대기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 내 앞에 부족한 것을 두셔서 그것 때문에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겸손 되찾게 하시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용서할 수 있게 용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하는 거 인정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고 내가 그동안 아닌 줄 알았더니 은근슬쩍 내가 속임수로 살았던 그 많은 거짓의 죄악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온전히 나를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기 위한 이 세팅들이 바로 우리 인생 살면서 모든 겪어지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 거짓이 드러나는 이것을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겸손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서 이제는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 가실 하나님 이 어려운 사건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왜 이 일을 당해야 되냐고 저것들은 나보다 더 불량해도 하나님 잘만 사는데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는 이 어려움을 허락하시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으로 감사와 찬양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하나님 참 다윗은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노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광야를 헤맬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은 하나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 손 대어서 죽이지 않겠다고 했던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호화로운 궁궐에서 놀라운 국력을 가지고 큰 힘을 가지고 절대 권력을 행사할 때 다윗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아버지 데려와서 범했었고 정말로 충신인 엘리암의 딸인 밧세바를 그렇게 했었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서 어떤 식으로 드러날 때 내가 왜 이러는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미쳐 아버지 놓쳐버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나님 깨우쳐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겸손을 회복하고 용서를 회복하고 주님의 주권을 회복하고 내 거짓 때문에 죄인임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